남원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트로트 황제 나훈아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워온 신성. 롤 모델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상 수상. 꿈을 향해 나아가던 어느 날 남모를 부담감에 유독 사나웠던 꿈자리. 이름 모를 산짐승에 쫓기는 신성. 오지 마. 어라? 꿈에서 깼지만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아이고, 정말 저희 어머니 코 많이 고십니다. 엄마! 아, 너 이렇게 세밀하게 코를 골아. 아, 나 엄마 때문에 잠도 설치고 악몽까지 꿨다고. 사돈 난 말하고 있다. 넌 안 그랬는 줄 아니? 뭐? 내가? 아, 서로. 알고 보니 오전차전? 엄마 못지않게 코를 골았던 아들. 급기야. 답답해. 내가 답답해. 신나! 아, 뭐야? 너 숨을 쉬어서 죽는 줄 알았어, 이놈 새끼야! 아, 죽긴 누가 죽어? 아. 자다가 숨이 멈추기까지 했다는데. 어, 위험하지 않나? 숙면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의 전조 증상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런 적이 좀 있어서 네, 저 스스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어, 그래요? 네, 어쨌든 쭉 숙면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숙면 무슨? 모르겠다. 숙면 무슨? 제가 이걸 한번 당해봐서 압니다. 네. 자, 우리 배우 박상면 씨가 네. 아, 분장실에서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쉬다가 그러면 계속 있다가 나 깜짝 놀라고 야 상면아 괜찮아 했더니 어, 형 왜요 이러고 일어나더라고.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 네. 네. 정답입니다. 아, 그렇죠. 두 번째 전조 증상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전조 증상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저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게 어느 날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저도 아까처럼 네.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몇 번 하고 나니까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에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스스로 깨워요. 아, 어떻게 깨우는지 알아요? 자다가 아이 진짜로요? 어, 자기가 나도 내가 깨보면 내가 소리를 내가 질러서 내가 깨는 거야. 그게 맞아요. 한 번에 호흡을 확 하다 보니까 아, 웃을 게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깨게 돼요. 아, 진짜 안쓰러워 보여요.